오늘 저 청주 직집에 그 정규홍 선수도 훈복 나갔죠? 나갔다고요? 네. 혹시? 네. 누구랑? 유은영 선수랑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에 이어서 거기도 나갔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정규홍 선수가 듣기로는 인천 대회로 오기로 했었는데 사람 밑으로 안 내려가겠다고 그러더니. 네, 정규홍 선수는 뭐. 아, 저번에 그 유은영 선수랑 복싱 나가서 우승을 못 해가지고 판을 풀려고 하나 봐요. 네. 둘이 하는 게임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거의 김장희 선수가 몇 번 이긴 적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홍은기 선수를 제일 잘하는 게 21세기 센터에 있는 분들이니까 대회가 흥미진진합니다. 장희 선수가 자, 엄청 지금, 많은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그렇죠. 오늘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장현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는데요. 아, 다운이네요. 다운이요? 여기서는 안 보였는데. 몸에 가려져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일단은 그 김장현 선수가 워낙 홍은기 선수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홍은기 선수 샷이 약간 힘이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네. 빨리 끝내려고 하고. 네. 또 아까 준결승 할 때하고 완전히 또 다르죠.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몸이 경직돼 있어요. 지금. 네. 아이고. 자, 아주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네. 김장현 선수가 아주 몸으로 막으면서 싹 아주 들어가는 거 보니까 특유의 샷으로 네. 마무리해줬습니다. 아, 멋지네요. 자, 마스터 결승전 지금 1세트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다른 지역에서도 대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시청자 수가 조금 저조한데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내년 초에 동시 접속자 수 공약하는 건가요? 네, 동시 접속자 수 몇 명? 지금 최고가 지금 60명이거든요. 용인시 대회 내년 상반기에 일단 100명 200 예상해 봅니다. 힘들지 않나? 라이브 접속사. 라이브 접속수. 접속수. 왜냐면 지금 우리 용인시 대회 그거 저기 그 뭐라지 조회수라 그러나요? 네. 조회수가 현재 2,700회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뭐 동시 접속자 수 200명 예상해 보고요. 상반기에 200명 저기 접속하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 쏩니다. 뭘로요? 공약을 확실히 해줘야지 선물. 자, 200 접 동시 200, 접속자 수 200명에 네, 200명이 됐을 때 200명째? 네, 200명 그 누군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200명이 됐을 때 네. 댓글을 받아서. 그 댓글 그날 공약한 댓글 몇 번째 댓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라켓 겁니다. 그 댓글에 거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몇 번째 댓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댓글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번째 댓글이면 200번째 댓글 이런 식으로요. 댓글이 200번까지 나올까요? 동시 접속자가 200명이면 200개가 왜 안 나와? 아니 댓글 말하는 거잖아. 접속자 말고. 그거 거기 유튜브 댓글. 댓글을 달아야 되잖아요. 달아야지 받을래. 댓글 안 달잖아요 지금. 지금은 안 달죠. 안 주는 달잖아요. 게 없으니까. 네. 하지만 주면 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처럼 뭐 별 쏘고 막 그러면 풍선 쏘고. 우리가 별풍선 같은 거 쏘는 거 있으면 좋은데 우리 쏘고 있어. 그럼 브이라이 팟캐스트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요즘 불가능하죠. 하여간에 일단 100명부터 한번 갑시다. 뭘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하나 합시다. 100명부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아, 홍기 선수가 네. 쉽게 이겼나? 저번에 게임 할 때는 그 홍기 선수가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게임도 예, 지고 했었는데 2세트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2세트는 한번 보고 김장현 선수는 조금 더 레벨을 자,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고 볼이 짰네요, 김장현.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홍기 선수가 예전에 그 정구 선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 조금 이 파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랐는데 못 받았어요. 파워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그리고 좋죠. 홍기 선수는 항상 이렇게 위닝샷을 때릴 때는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단점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샷이 준비가 느려지죠. 안 되니까 네. 거기서 위닝이 안 되고 볼이 살아나면 그 다음이 힘들어지죠. 힘도 두 배로 쓰고 네. 자, 지금 이런 것처럼 그렇죠, 거의 그래. 예, 공을 눌러서 치고요. 장현이가 이겼나 봐. 1세트. 장현이가 1세트 이겼네. 아. 네, 1세트 경기를 잘 못 봤었는데 김장현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네요. 1세트에서 홍기 선수가 지금 이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홍 선수는 어쨌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 김장현 선수가 잘 봤네요. 네. 잘 아니까 그런 건데 네. 훨씬 더. 아, 공 좋았네요. 이게 ASB 코트는 공을 치면 짝짝짝 무슨 따기 때리는 그렇죠. 소리처럼 맞아요. 그리고 공이 찌그러진 것도 훨씬 많이 찌그러져요. 네. 앞에 벽에 맞았을 때 그렇죠. 저기보다 더 많이 찌그러져요. 이거 스트레이트를 친 건데 방향은 정말 방향은 잘 잡았는데 아쉽다. 아, 진짜 뭐 결승전 경기답네요. 10대 0. 네. 아, 한 포인트도 못 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 야, 우리 김장현 선수 참 부드러워요. 네. 샷이. 아, 우리 저기다도 한번 올려주세요. 저기, 우리 밴드에도 안 올렸어, 지금 보니까. 자, 김장현 선수, 7대, 지금 이 상황에서 게임을 어떻게 풀어갈지. 야. 7대 3. 아. 김장현 선수는 아무래도 다음 게임을 좀 기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세트를 가더라도 체력적으로 많이 우세한 편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리턴이 김장현 선수, 안 좋았는데도, 네.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 네. 자, 이렇게 2세트는, 자, 홍희 선수의, 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우리 정호섭 아나운서가 있어야지 재밌게 해설을 할 텐데. 그러게 말해요. 우리가 재밌는 해설을 못해서 미안하네. 우리 정하나를 꼭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아나운서. 자, 여기 앉아봐. 아, 지금 조현석
선수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인터뷰에 실패했습니다. 굳이 안 하겠다고 빼셔가지고 힘이 좋아서 끌려가다가 네, 그러면 게임을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결승전이니까 네. 3세트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3세트 흥미진진한데요. 아, 고맙습니다. 술이네? 맥주네? 야, 맥주인데요. 저희 네. 맥주 마시면서 방송하겠습니다. 아, 네. 한 모금만. 세트 스코어 1-1, 점수도 1-1.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게 될지. 자, 스트레이트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백핸드 싸움을 먼저. 자, 네, 백핸드 스트레이트. 거의 무난한 방법이죠. 아, 렛을 네. 잡으려고 했다가 그냥 치네요. 야, 아깝죠. 렛을 잡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치. 듭니다. 근데 렛 잡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네. 너무 앞쪽에 있어서. 아, 이 지금 이 저기 김장현 선수의 이걸 리버스 앵글이라 그러나요? 네, 리버스 보스트. 네, 리버스 앵글 보스트를. 홍기 선수가 잘 공략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장현 선수가 지금 계속 그거를 이걸로 점수를 포인트를 따는 건 예전에도 그렇죠? 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알면 상대방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도 워낙 날카로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뒤쪽에서 항상 아, 네. 뒤에 리시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잘 들어가면 어떻게 앞쪽에서 알아도 자 이번에 이거 보시면 아 아니에요. 벽에 붙어 있는 공도 와 보스트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 저 거의 뭐 다운이 될 법할 그렇죠. 정도로 낮은 날카로운 보스트인데 약간 행운도 그때 그쵸. 김장현 선수가 아까 2세트에 그냥 쉽게 내주더니 체력을 많이 좀 비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지금 보니까 게임을 랠리가 길어질 때는 날카롭게 치지만 게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김장현 선수 아깝네요. 김장현 선수 아까도 그렇고 찬스 볼에서 다운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아, 여기까지는 잘 만들었던 건데 요 다음에 여기서 몰려서 그렇죠. 아, 네. 자, 게임 잘 풀어갑니다.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게 당연한 코스라서 다른 걸 틀 거라고 상대방이 예상을 거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네. 가운데 쪽으로 중심이 몰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볼을 벽으로 붙이면 어려운 거 같아요. 와, 높이가 정말 좋다. 각도 좋고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게 조금만 뒤로 서 있으면 보스트가 오고 그렇죠. 조금만 앞으로 서 있으면 네. 또 저런 공이 오고 그게 보스트 잘 치는 사람의 그렇죠. 참 애매한 대응책인 것 같아요. 거기다 홍기 씨 샷은 지금 다 가운데로 몰리고 있고 그렇죠. 수비만 해갖고는 안 될 텐데 그렇죠. 공격을 들어가야죠. 근데 벽에 붙어도 워낙 김장현 선수가 공을 잘 받으니까 아. 어쨌든 홍기 선수는 게임을 공격으로 풀어가야 돼. 그렇죠. 수비로 풀어가가지고. 김장현 선수 저도 해봤는데 수비를 하면 네. 게임이 잘 안 풀려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든 계속 연속적인 공격을 하고 해야지. 와. 리플레이. 자 리플레이 원합니다. 자, 리플레이 선수가. 네, 지금 자. 맞아요. 니게 꽂혔죠. 네, 니게 꽂혔어요. 앞에서 다운은 확실히 아니고. 근데 지금 김장현 선수의 그 샷을 자, 아 김장현 선수의 샷을 봐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앞에서는 엄청 많이 업이 됐고, 네. 지금 저는 오히려 홍기 선수의 그 낫업이 의심스러웠는데. 아 이번엔 안 들어가네. 계속 들어갔어요. 야, 지금 점수가 8-5로 매치볼 상황이에요. 네, 아, 그래서 한번 쳐 그래서 마지막을 멋있게 끝나려고 했는데 네네. 아. 이게 들어갔으면 진짜 멋있게 끝났을 텐데. 김장현 선수는 계속 지금 아직 점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릴 겁니다. 예.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예.
네, 마지막 멋있는 보스트로 게임을 끝냈는데요. 보스트로 포인트를 지금 거의 많이 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1로 김장현 선수가 제6회 서부청장 대 스쿼시 대회 남자 마스터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현아! 네. 자, 자, 우승자 인터뷰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김장현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뭐 몸이 엄청 좋으신데 어떻게 잠을 잘 잤나 봐요, 어제? 아, 잠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애들이 애들이 많이 도와줘서요. 애들이, 아, 자, 애들이 잘 자셨구나. 아, 예, 그죠. 그런데 홍은기 선수하고 지금 게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네. 네. 오늘 이길 수 있었던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드라이브를 위주로 해서. 아, 홍은기 선수가 힘이 세니까 파워가 좋으니까. 네네. 제가 볼 때 오늘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보스턴 것 같아요. 네, 그죠. 몇 개 섞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트로 사람을 앞쪽으로 좀 많이 당겨놨다가 또 거기서 또 드라이브 쳐서 뒤로 빼니까 포인트 거기서 또 나고. 네네. 예전만큼 이제 홍은기 씨가 네. 막 다 모든 걸 받아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예, 조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네, 힘 있는. 와, 이거 받았으면 엄청 더 멋있었을 텐데. 아, 네, 아무래도. 못 받아가지고. 모든 걸 런지로 받기에는 좀 네. 제가 좀 길이가 짧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게임 한 번에 다이빙 한번 나왔으니까 네 오늘 중간에 한번 다이빙 했는데 네. 어떻게 우연찮게 잘 들어가서 또 점수도 먹게 되고 그게 마침 또 중요한 점수였다 보니까 네. 아마 이렇게 승기를 가져왔다. 아 저기서 포인트를 얻었었나요? 아니요 저거는 이제 네, 세 번째 세트 첫 아. 번째 랠리였고요. 네. 네, 거의 끝날 때쯤 네, 다행히 운 좋게 몇 개 들어가서 붙였어요. 와 보니까. 올해 마지막을 우승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네, 아이고, 이거 마지막 때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단체전하고 이거 딱 두 번 나갔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근데 사실은 지난번하고 이번 둘 다 흥경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이기게 됐는데. 아, 저번에도 이겼나요? 예, 최근 전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최근에 많이 이기신 네,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홍기 씨가 조금 예전만큼 운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고 거기다 또 저희는 같은 센터다 보니까. 역시 스쿼시는 정말 체력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모든 문제 알죠. 사실 아무리 중요해도 좋아도 3세트까지 가서는 체력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얘기하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몇 살이죠? 네, 저 38이요. 80년. 아, 우리 옛날에 봤는데. 그렇죠. 벌써 30대 후반에. 그렇죠. 이제 조만간에 40 가까이 되는데. 뭐 그래도 끝물을 어떻게 한번 잘 해봐야죠. 근데 보면 종택이랑 이렇게 봐도 40대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하셔서. 네. 그때 많이 볼게요. 지금도 뭐 계속 입당은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타이틀을 많이 좀 거머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타이틀도 그렇지만 저희 동호인분들 모든 분들이 실력이 다 올라가서 요즘엔 좀 더 예전보다 게임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훨씬 더 재밌었고 또 오랜만에 어떻게 뭐 운 좋게 우승까지 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코리아 스쿼시 TV도 좀 앞으로도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 아까도 중간에 해설 좀 하셨지만 네네네. 다음에 또 좀 재밌게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 또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호인이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계 매체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마음을 다른 동호인분들 혹은 선수분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협회 임원진들까지도 이런 마음을 알아서 좀 더 좀 번영되고 좀 잘 되고 발전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맞춰야지. 인사하고 맞춰. 네. 자, 이렇게 오늘 그 제6회 인천 서구청장 배 스쿼시 대회의 정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녹화 지금 네, 아직 여기 방송이 안 된 거는 3시 반도 네. 아직 3시 반 조금 네. 넘었구나. 네. 녹화를 해서 네, 녹화를 해서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해설의 서동삼 김은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회사들한테 다 끝났지. 자, 우리 바로 해고. 뒤에 여자 있잖아.